중고차도 세 차만큼 비싸대요. 난 네 차 탔을 적에 솔직히 그... 나는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아킬로, 하드락, 이지리지리, 클래식. 대신 저 블루스. 그렇지. 참치 뱃살, 생참치 등살, 연어,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비가 네. 살짝 날아가 버렸어. 오, 이거 좋은데? 아무래도 사케에 빠지게 생겼는데. 차 바꿨어. 무슨 차? 경유차? 응. 공예 나오는데? 시끄럽고. 공예 안 나와. 시끄러워. 근데 공예는 별로 안 나와 생각보다. 그 새 차 샀어? 중고차 아니야, 샀어? 아니야, 난 중고 샀어. 중고차 샀어? 응. 중고차도 새 차만큼 비싸다며. 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 차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었어. 어, 그랬어. 그래. 그리고 우선 내가 타던 차를 돈을 너무 잘 받았어. 왜 디젤을 샀냐? 내가 전기차를 타보니까 진짜 다 좋아. 전기차 다 좋아. 그러니까 되게 혁신적이고 기름값 많이 안 들고 좋은데 우선 충전이 너무 불편해. 한 30분만 떠들고 뭐 보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급속 충전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우선 비싸. 더 비싸. 아, 더 비싸? 어, 급속을 하면 더 비싸고 이제 한번 충전을 하면 내 차는 그래도 좀 많이 가서 한 500km를 탔거든? 근데 이게 500km라고 뜬다고 500km를 다 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 어, 이거야. 새 차네? 새 차 같지? 어. 깨끗한 나에게 새 차라는 말이 있어. 미국에. 아, 그래. 우리가 이야기할 때 new to me 그래. 아, 차를 볼 수 있습니까, 주인님? 차주님? 조명회사라고 불리는 차입니다. 아니, 여기만 의자가 다르네? 우리 마나님 편하게 앉으시라고. 어, 마나님 자리 VIP야? VIP지. VVIP입니다. 자리가. 오. 우와, 뭐가 이렇게 어마무쌍해? 번쩍번쩍하지? 어. 뭐가 이렇게 어마무쌍해? 이거 얼마짜리야? 이게 신차로는 거의 8천만 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오, 근데? 나는 5천 후반대에 샀어.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되게 시끄럽다. 그치? 엔진 회전이 한 2000 RPM 밑에서는 시끄러워. 오히려 그걸 넘어가면은 엔진 소리가 잘 안 나는데 그 미만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저속으로 가거나 서 있을 적에는 시끄럽다 이거지. 시끄러워. 근데 난 네 차 탔을 적에 솔직히 그냥 말하면 깡통차 탄 것 같이 맞아. 너무 막 모든 게 다 느껴지는 거야. 바람도 느껴지고 이렇게 뭐 노면도 도로 노면이 막 데꼬복꼬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니 요새 말로는 높낮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걸 다 느끼는 거야 내가. 그치, 매끈 거. 그러니까 막 무서워 차를 타고 날거를 탄 느낌이라는 맞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 T자 회사가 미국에서 봤을 적에는 어 차 아주 스포츠가 갖고 되게 이쁘다 그랬는데 네가 그때 아 엄마 그 차 안 좋은 차야 그래서 난 네가 산다는 건 어, 나는 생각해봤어. 솔직히 아니. 그 차를 사게 된 이유가 미국보다 쌌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가격 정책과 보조금과 뭐 그 회사의 정책과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몇천 불이 더 싼 거야. 그래서 어, 뭐 그러면 어차피 한국은 미국처럼 광활하지가 않잖아. 어딜 가도 뭐 며칠 동안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럼 괜찮겠다. 사실 그 생각 하나였고 500km 정도 탈 수 있다라는 말에 그럼 부산은 갈 수 있겠다. 충전 안 하고 도착하면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고서 샀는데 부산 가? 어 가지. 나는 가지. 그리고 부산 가면은 얼마가 드는 거야 전기값이? 전기값으로 따지면 8,000원? 8,000원에 전 부산까지 간다. 어, 그치. 싸기는 싸다. 싸기는 싸. 그래서 KTX를 못 타. 왕복만 해도 벌써 금액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럴 바야 그냥 차 타고 가. 조금 피곤하고 말지. 이런 기분으로 탔었는데 이 그 회사 차가 아까 엄마 얘기했듯이 이렇게 노면을 다 입고 충격도 하나같이 다 올라오고 의자는 또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났어. 들어가야 될 때를 나오게 하고 나올 곳을 들어가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인체공학이야? 아, 인체공학을 공부하고 거꾸로 한 거지. 아이씨. 적용을 거꾸로 했어 적용을. 아휴. 그러니까 뭔가 차가 타면은 되게 안정감 있고 장거리를 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안 내리고 싶다 이래야지 우리가 좋은 차로 생각하는데 이 차는 내리고 싶더라고.
아, 우리 여기 오늘 여기가. 어, 맞아. 식사부터 술자리까지 임 가주방. 아쉽다. 나는 네.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아, 그래도 이건 뭐 이거 나 안 먹으면 되지. 이거 맛만 보면 되지. 운전 나는 운전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내가 대표로 먹어볼게 그럼.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게 범상치 않지 않아. 차를 가져오지 말았어야 돼. 어? 차를 가져오지 말았어야 돼. 위에서부터 쫙. 참치칼.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지 안 좋은지 애매한 상황인데요. 어. 진해라고 부산 옆에 진해라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매인 분이 그 저한테 보리새우 보내줬는데 다 살진 않았고 지금 좀 기절해 있어가지고 아, 네. 살 있는 건데. 와. 어머 어머 어머. 이요. 무작위 비싼 건데. 어. 지금 약간 산소 안에서 어떤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한국 거예요? 네네. 오, 와. 그렇구나. 제가 뭐 연구소 같은 거 하는 거에 중매인 분이 한 30살짜리 젊은 친구 분이 계셨어요. 아. 그분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온 건데 대만에서 그 술취한 새우라고 얘를 소금주에다가 살아있는 채로 담가서 어머. 계속 숨쉬게 한 다음에 술취하게 만들어 네. 새우를 아. 그런 요리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소금주에다가 좀 담가놓고 보일 하려고 준비는 해놨거든요. 아, 네. 네. 별난 거 다 있네. 근데 지금 좀 원래 다리 엄청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약간 피곤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술 보고 그 살아있는 그 얼마나 살아있는지 또 말씀드려야 되겠냐 그분한테 산소 포장기 사셔가지고 신기하다 좀 안 좋게 좀 와. 얘가 오늘 카메라 들고 온지 아나 보네 그러게 오늘 와.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여기 오면은 지영이가 오자 그래서 오지만 나 맨 처음에는 뭐가 다른 건지 그랬어 여기? 올수록 매력 있어요 여기. 그럼 맞아 여기는 그러니까 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되게 그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집 중에 하나야. 아 그래? 진짜 일본 사람이 하는 집이. 거의 반일본인이라고 보실 수 있지. 떠봐. 오셨네.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착한 일이야? 10분이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안 오시나 봐. 이자카야의 종류의 음식은 내가. 또 다른 데 가본 거하고 여기는 또 스타일이 확 달라. 집마다 확 다른 건가 봐, 메뉴가. 그치. 선술집,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선술집, 실비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요즘은. 그래서 이제 자기 맘대로 사실 메뉴들이 메뉴를 많고,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시그니처 메뉴들이 이제 한두개씩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우리 구독자들은 나같이 이자카야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 그럼요. 술집을 굉장히 카페지. 그때 처음 등장하는 것들이 카페였어. 근데 요즘은 카페 이름은 커피, 샤브 이렇게 또 다 쓰잖아. 맞아. 그때는 카페 하면 오로지 드링크가 같이 곁들여진 술집이야. 카페. 그때는. 변질됐어. 그리고 음악. 아, 그치. 음악이 좋았어요. 음악이 아주 대세였지. 그래서 신촌 노타리를 딱 가면, 락앤롤, 하드락, 이지리지리, 또 크래식, 이런 집들이 각색으로 다 특색 있게 꾸며놔가지고, 이제 베지카, 이거 장작불, 요즘 같은 날씨에 장작불 다 떼게 해가지고, 이제 가을 그거 앉아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가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그 신촌 블루스. 그렇지. 신촌 블루스. 낭만의 시대야, 낭만의 시대. 현식이가 그 김현식. 그 김현식이가 내 사랑 내 곁. 그렇지. 그때 생각하면 아빠가 참 아마 엄마랑 연애를 안 했었으면은 아빠가 그런 계통으로 나갔을 거야. 이수만보다 먼저. 아니 왜냐면 이수만 씨가 아빠가 동부 이천동에서 오토 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술 먹고 그랬으니까.
저희 가서 스프레이 이런 걸 좀 줄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추하는 것까지 와주셔가지고. 누추하대요. 지금껏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건 굴, 그 번서하고 다시로 네, 삶아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미, 그다음 백골뱅이, 그다음에 요거는 흰살 생선 명란 무침, 요거는 키저브 관장 그 흰모라고 띠 살짝 간장 묻어서 그 발라서 구웠고요. 그것만 따로. 그다음에 뭐 생참치 뱃살, 생참치 등살, 연어, 그다음에 우럭, 농어, 도미 뱃살, 단새우, 그다음에 가리비 관장 3개를 드시겠어요. 바다에서 모든 고기를 다 잡아오셨네. 굴튀김이거든요. 아, 튀김. 아, 튀김. 네. 나 굴을 튀겨 먹는 건 처음인데. 아, 그러세요. 한번 드셔보시죠. 진짜로 처음 먹어요? 처음 먹어. 정말로? 저거는 초고추장에 먹는 거지, 한국 사람은. 아니야? 명란감자. 와, 명란감자. 양미리 아니야, 저거? 이거 양미리 더 길어. 알배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맞아요. 더 길지. 그건 더 길어. 한번 봐봐. 양미리는 아니야. 이건 양미리 아니야. 이건 거의 은어과야. 그래? 응. 이건 머리까지 다 먹는 있는데. 건데? 그러니까. 이거 가, 이거는 와사비를 같이 먹어? 아니? 이건 아니야. 알이 이렇게 딱 있죠. 완전히 양미리니까. 아니야. 양미리는 이거보다 커요. 더 길어 이렇게. 오. 아까 말씀드린 그 대만의 술 취한 새우라는 보리새우. 소홍주에 찐 거거든요. 네. 너무 보기가 좋아서 까서 올까 안 까서 올까 좀. 아니요, 안 까서 올 거. 비주얼을 봐야지. 네. 이게 지금 술에 취한 거야? 네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술에 한 20분 정도 살기 나쁜 다음에 그 술로 찐 겁니다. 그 술로 찐 거예요? 네네. 소홍주라고 중국에서 요리로 많이 사용하는데. 야, 그럼 요거 맛이 좀 특별하겠는데? 우와. 근데 여기다가 찍어 먹어? 여기다가? 그렇지. 이미 그냥 고기도 드셔보셔도요. 술 취한 새우에 취해보고. 야, 이거 아주 특별한 맛인데. 새우 까는 거 세상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나도. 근데 이건 또 먹어봐야 되잖아. 안 먹어볼 수는 없는 맛이라. 내가 술에 취한 새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특이해가지고. 새우가 질이 되게 좋다. 질이 진짜 좋다. 아까 살아있었어. 살아있는 건데 술에다 찐 것 같은 술 취한 새우입니다. 진짜 약간의 술 맛이 나. 겨울철엔 저렇게 싸서 먹는구나. 어떻게 먹어? 아니지. 저는 흰다리 생선은 그렇게, 아니 흰다리 생선이 흰다리 새우는 그렇게 먹고. 왜 그렇게 먹어야 돼? 난 이거에 맨날 입이 찍혀가지고 피나서. 근데 흰다리 생선 그렇게 안 먹어도 돼? 흰다리 새우요? 부드러워? 흰다리 새우는 껍질이 부드럽지. 이거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맛이 난다. 찍어 먹어야 맛있다. 먹어보니까. 찍어 먹어야지 맛있어. 이거 그게, 간이 좋아. 이게 지금 술이야. 맞아요. 찍어 먹으니까 낫지. 알코올이 없는 술입니다. 혹시나도 운전한다고 오해를 하실까봐. 이게 소홍주라는 게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고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는 많이 쓰는데요. 우리나라는 라오츠라고 노주라는 거. 네, 그 많이 쓰고요. 소홍주는 좀 특별한 맛이죠. 맛이 소홍주가 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나 오늘 대리 불러야 되는구나. 이게 이거잖아. 이렇게 렉서스 같은. 이게 일본 사무라이 투구인데요. 그 투구를 카부토라고 하거든요. 카부토? 이 장수하는 소 벌레. 카부토 무시. 카부토 벌레 하면. 그래요. 이 투구
것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까는 빨강입니다. 네. 아카부 하면 빨간 투구 같은 미인이라고 쓴 거야? 네. 동양의 미인. 동양의 미인. 그럼 내가 먹어야지. 아니 굴을 이렇게 튀기니까 엄청 맛있네. 진짜 맛있어. 아직도 이걸 안 드셔. 아직도 이걸 안 드셔보셨다니. 미인이 먹어본 게 별로 없어. 아 쇼킹이야. 이건 이제 나베시마라고요. 사가현입니다. 규슈의 사가현 밑에 일본에서 그릇이 유명한 아리따야키, 니마리야키 이런 사가현에서 제일 유명한 양조장이고요. 2011년도에 세계 챔피언 술을 만든 양조장인데요. 일본식이 힘드셔서 그렇지 맛을 되게 맛있다. 약간 아름다운 나비가 네. 살짝 날아가 버린 듯. 오 이거 좋은데? 그래? 응. 어디 봐. 내 맛만 보게. 아이 맛있어. 되게 라이트 가벼우면서 네. 그 술의 그 정종의 뒷맛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깔끔해. 그러네. 등급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정종이라는 술하고 굉장히 친할 수 있는 술인 것 같아요. 아까부 준말이라고. 준말 좋아. 어? 준말 좋아. 이건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풀리고 나서 그 갑자기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거. 한국에 들어오는 게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희소성이 있는 앞에 것도 이것도 너무 희소성이 있는 거여가지고 부럽지. 얘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너 궁금해. 이건 미안하네. 궁금해. 이것도 좋다. 저거랑 맛이 약간 다르게 약간 더 무거운 듯한데 이것도 맛있어요. 또 이렇게 무거운 게 섬세하게 퍼지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케에 빠지게 생겼는데 이제 맥주 졸업하고 사케로 가요. 사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늘 우리 여기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사케가 난 맛있더라. 맞았어. 근데 저번에 안 계실 적에 직원한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마음에 들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다 죄송하게 아이고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있을 때 올게요 그랬는데 여러분도 사장님 계실 때 오세요. 그리고 동양님이라고요. 원래 좀 네임밸류가 있는 유명한 양조장인데요. 양조장 한번 그 불났어가지고 불이 났어요. 불이 탔어요? 술이? 다? 양조장이네. 그래가지고 직원들 이제 다른 양조장으로 일단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보내놓고 복원시키고 나서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입보라고 거의 같은 병이에요. 여기 IPPO 써있는 술이 있었거든요. 입보라고 드셔보셨는데요. 나 먹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첫 걸음이다. 다시 새로운 일보거든요. 일본말로 입보가 우리 첫 걸음이다 그렇게 내놓고 그거 완전 히트치고 나서 이제는 그 순탄한 길을 가겠다. 즌더 이치즈라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 스텝으로 만든 술입니다. 맛있는데? 역사를 알고 먹어.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 저는 약간 그 직원들 그 월급 때문에 빨리 딴 데 보냈다는 얘기가 저는 좀 감명이 있어가지고 챙기는 게 맞아요. 사람이 쉬운 건 아닌데 요거는 약간 더 다채로운 맛이 나. 저쪽에 전 약간 쉬운 걸로 나고 그러네. 그리고 이거는 눈물이 나는 맛이야? 뭔가 맛이 맛으로 얘기하자면 화사해. 맛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화사해. 이렇게 내려갈수록 저쪽이 심플하면서 저기 신선한데 이거는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맛이
뭔가 왜 미인이라고 얘기했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네. 뭐 완전히 학계의 달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아니 그냥 오늘 처음 먹어본 맛으로서 오. 내가 느낌이 그래 그냥. 근데 말씀 정확하신 게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거부터 이거만... 시음을 드셨으면은 얘 맛은 많이 안 느껴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순서대로 맞아요. 제가 시음을 드린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술 먹냐는 것도 중요한데 순서가 더 중요해요. 아니 오늘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근데 늘 내가 사장님한테 만족해. 이 사케 주시는 거는 이게 좋아할 만한 걸 잘 선택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음식은 제가 하는 거니까 좀 불안한데요. 이거는 이분도 어떻게 그 꼼꼼하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좀 그거는 자신이 아이 겸손하십니다. 네, 있습니다. 네. 음식도 맛있어요. 네. 나 오늘은 그냥 두 번째 걸로. 찬으로 청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일본에 얼만큼 몇 년 사신 거예요? 저 10년이요. 10년? 네. 처음에는 이제 오래 있다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있다가 한국 돌아와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간 거죠. 다시 고등학교 때. 일본 말이 더 쉬워요? 한국 말이 더 쉬워요? 네, 저는 일본 말이 더 쉬워요. 일본 말이 더 쉬워요. 네. 확실히 어렸을 때 배운 언어가 그런 그 생각하는 베이스가요. 한국 온 지도 꽤 되셨잖아요. 지금 2001년도에 왔으니까요. 20년. 그럼 여기도 이제 꽤 익숙한 데서. 외국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해는 하지. 오히려 또 재밌는 것도 이미 다른 데서 너무 많이 다르니까 대화도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렵게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이 자세가 아 이거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 말이 잘 안 통할 수도 있다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더더욱 좀 맞아. 잘 안 되는 거 같고. 맞아. 외국 문화가 다르다는 거는 문화를 알고 나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우와. 왜 저렇게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일본에서 정이 넘친다고. 아, 그렇게 붓는 거예요? 네. 일본에서는 항상 넘치게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정각분이 넘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러면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밑에 쏟아진 거는 마시는 거야? 안 마시는 거야? 다 마시는 거야? 따로, 따로 마시는 거야? 따로 드셔도 되시고요. 그냥 이거 잔처럼 드셔도 됩니다. 아, 그래? 똑같이 관리하고 있어. 나 처음 봐서. 문화 충격. 문화 충격이야, 이거. 알겠습니다. 네. 아, 나 또 이렇게 따라오는 처음 먹어봤네. 감사합니다. 어우, 배불러. 어우,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아드님, 돈 좀 내주세요. 1부가 주방이었습니다. 취했어. 입니다. 잘 먹었습니다.